헤드샷은 은근 맞추기 쉬운 거 같기도 하고. 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안녕하세요, 드림 스케치입니다. 새로운 이생무기 그래플링 활이 나왔습니다. 나오는 곳은 스텔시 스트롱 홀드이며 이곳에 있는 라라 크로프트 NPC에게 500금괴를 주고 살 수 있습니다. 데미지는 몸샷 89, 헤드샷 222이며 그래플링이 닿는 거리이면 몸이 날아가고 그래플링이 닿지 않는 거리이면 몸은 가지 않고 화살만 날아갑니다. 날아갔을 땐 낙뎀은 받지 않습니다. 낙뎀 없는 듯? 다른 활들과 같이 끝까지 활을 당겨야 그래플링이 발동합니다.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버그인진 모르겠지만 자동장전이 잘 안됩니다. 이게 장전이 안돼요. 장전이 뭔가 썼을때 잠깐만요. 이거 느려. 뭔가 느려. R키 자주 누르셔야 돼요. 때문에 활을 쏘고 나시면 재장전 버튼을 여러 번 눌러줘야 바로 장전이 가능합니다. 그럼 그래플링 활을 사서 플레이해보겠습니다. 렛츠고. 충격파 활 대 그래플링 건활? 비슷할 것 같은데? 그냥 똑같다고 봅니다, 저는. 충격파가 낫지 않을까요? 충격파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자제 보실 수 있어서. 충격파는 저한테 써서, 그러니까 충격파는 상대만 밀어낼 수도 있고 내가 자제 부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가지고. 충격파? 이거 쓰고 그냥 바로 도망가야겠다. 왜 말을 안 걸어? 아니 왜 랩터 인식해? 나 너한테 물건 사려고 했단 말이야. 이제 인식하지 말아봐. 이제 빠져나갑시다. 이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이게 리스크가 좀 많이 크죠? 장전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고. 오케이. 뚝배기. 헤드샷은 은근 맞추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? 뭔가 헤드샷 잘 맞는 느낌이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, 자제 없는데. 냐옹. 바보. 아, 연쇄 폭발 뭐냐고. 아, 연쇄 폭발 뭐냐고. 아이씨. 아이씨. 아, 실수했다. 아이씨, 기계 부품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. 아이씨. 아, 토니미님. 아, 내 건데. 뭐야? 아, 딴 얘가 와서. 아이고야. 아이고, 정신없어라. 짜장면 그냥 좋아해요 물어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?
아, 빠져나왔어. 누가 쐈어? 그랬구나. 이게 장전이 잘 안되네요. 참고하세요. 테스트 하려는 건가? 모르겠다. 들어가자 그냥. 일단 안전하게 할게요. 억지로 해가지고 게임 흥미도 떨어뜨리시는 것보다 저는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안 돼! 플래그는 안 돼! 안 돼서 쏜다. 아, 쟤 잘할 것 같아. 이렇게 될 것 같았죠? 나머지면 어딨어요?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? 아, 쟤 잘하는 애 같아. 그랬구나. 아니, 이 피로 들어오려고 했단 말이야? 아, 저 질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그래플링건 활은 전혀 안 썼지만 그래플링건 활은 전혀 안 썼지만 지지 222 확인하셨죠? 아, 뽁뽁이죠.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. 오, 개꿀. 이런 거 있고. 좋습니다요! 빠야! 실패. 아, 이런 거 민망하네요. 여러분들이 잘 맞추세요.